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빨간색 팀이 빠른 팡 팀이고요. 파란색 팀이 블루 팀이 응가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너프함을 쏜 공사장이었네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를 좀 집중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제가 또 스나이퍼 유저였다 보니까 네. 스나이퍼 활약이 약간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활약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펜스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맵 자체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뚫릴 수 있는 그런 맵인데 그걸 지금 응가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나 이 응가팀의 팀워크라든지 초반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는 이 포지션 확립들 많이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하 이쪽에서 그리고 저 안쪽에 지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서 샷건들이 많이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기에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빠른팡 팀은. 왜냐하면 스나이퍼가 저 위치를 갈 수가 없거든요. 스나이퍼 그렇죠. 쏘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계속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동등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역전을 했죠. 실질적으로 4대3의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 싸워야 된다. 그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응가팀의 숙제인데 스나이퍼가 바깥에 조금씩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 구도를 가져가면서 그런 다음에 세 명이서 피지컬로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 폭탄을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으면 빠른팡 팀은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명호 선수가 스나이퍼가 아주 대단한 그런 선수거든요. 네, 걸리면 그냥 바로 즉사예요. 바로 하나씩 쏘고 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명호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 이 골목 안에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라는 썬파 해설위원의 말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응가팀이 이번엔 대처를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 이 게릴라 맵도 게릴라 맵이라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쪽에서 괜히 그냥 무적 믿고 들어가다가는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하면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자 일단 명호했으나 정말 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빠른팡 팀에서도 많이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스나를 좀 믿기로 던져주면서 스코어를 벌려나가는 그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응가팀인데요. 그렇죠. 스나이퍼를 들고 간 그런 팀은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스나이퍼가 말리게 된다면 한 명이 없어지고 딜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주고 팀플레이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13대12 상황에서 여기서 개인 피지컬 대 피지컬의 싸움에 가에시의 선수가 일단 한번 드러눕네요. 14대12 원래 라이프를 저 자리를 잡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라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죽기 위해서 저런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교차시키면서 좁은 지역에서의 싸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14대13으로 스코어를 좁혔지만 시간은 55초 남았습니다. 응가팀이 지금 점수가 앞서기 때문에 약간 뒤쪽을 포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저렇게 포지를 해가지고 너무 따로 있으면 스나이퍼가 프리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빠르판 팀에서 움직임이 뻔하게 드러나면 스나이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17대16으로 역전하고 있는 빠르판 팀. 오히려 근데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폭탄을 들고 왔거든 리스폰이 되면서. 그렇죠. 거기다가 뒤쪽에서 싸우게 된다면 진영 쪽에서 싸우게 된다면 스나이퍼가 결국에는 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순식간에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역으로 지금 10초 때 폭탄을 넣으면서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빠른팡 달려들 수밖에 없는 빠른팡. 아 저렇게 따로 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잡히거든요. 따로 가면 자 그리고 먼저에서는 명호가 쓰나 스나이퍼가 여기서 뒤에 오는 유저들, 선수들 다 잘라주고 있어요. 정말 쓰나 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블루팀의 응가팀이, 뽕뽕뽕팀이 22대17로 1라운드 가져갑니다. 와, 저런 식으로 스나이퍼가 뒤에 프리딜 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파일럿 선수들에 따라서 약간의 실력이 달라지는 무기이긴 합니다. 극한적으로. 네. 그럼 명호 선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명호 선수의 이 쓰나. 역시나 이 최근에 스나로 플레이했었을 때 탑랭커다 네. 라는 말씀을 선팡 해설위원이 해줬는데 그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주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너무 같이 들어가다가는 폭탄에 오히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방금은 그나마 호응이 안 돼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 저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정말 이 버티에우 선수도 돌격대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미쳤어요. 크레이지. 그렇죠. 이게 또 팡팩을 슈퍼 몬페 몬스트로 팩인가요? 제 풀네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팡을 먹은 다음에 날개를 달아가 상대방을 지능 흐트러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잘해주고 있어요. 버티에우 선수가. 네. 와 정말 기가 막힌 활동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쓰러지는 버티에우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면 이 맵에서는 제가 스나이퍼를 잘 사용하지를 않지만 방금 처럼 저렇게 크리디를 또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듣는 얘기 중에 네. 하나가 여기는 스나이퍼 활약하기 좀 힘듭니다라는 말인데 명호 선수는 그 말을 아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하고 싶네요. 아,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을 네.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 방송에서 저런 실력으로 방송을 했었으면 저도 아마 명호 선수처럼 그런 기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지 못했네요. 아 앞으로 네.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몇 살이 됐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욕할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빠르판 선수가 일단 들어넣고 가해시 선수도 다시 한번 리스폰 타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자 11-5까지 스코어는 벌어져 있는데 빠르판 팀의 뭔가 좀 색깔이 다른 네. 네, 획기적인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폭탄이 좀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뭐 헬프를 하러 오는 선수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저는 폭탄을 두 개 이상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한데 차라리 한 개를 던져주면서 팡을 하다 가는 게 낫었거든요. 폭탄을 아끼면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게릴라를 당하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구조물들을 상당히 좋은 언패물로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좋은 스코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응가팀. 사실 뽕뽕뽕 팀인데 이 응가팀 뽕뽕뽕 팀의 팀원들의 요청으로 응가팀으로 지금 네. 호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응가팀 자 14-6 1분 40초 남았습니다. 지금 또 오른쪽에 스나이퍼가 할 일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저 위치에서 계속 스나이퍼로 잡아주다 보니까 헬프도 못하고 진영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게릴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와 버티어 선수는 정말 활동 영역 넘네요. 네. 팡팩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속도가 높아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는 오히려 역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 팡팩을 이렇게 끼면서 달려주는 선수가 거의 웬만한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그 선수들이 앞쪽에서 어그를 다 끌어주면서 한 명 또는 두 명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예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건데 네.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스나이퍼한테 잡히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빠른팡 팀의 권수현 선수 항상 네 곁에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선수가 활약이 좋았었는데 버티우 선수를 좀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제일 두드러지는 게 스나이퍼를 지금 한 명씩 저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네. 스나이퍼가 결국엔 버블을 해주면 그걸 팡샷건이 잡아주는 그런 구도가 거의 보통 나오는데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가팀이 네. 자, 이 명호를 잡아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만 이 뒤에 뭔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이쁜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빠른 팡팀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잡아줘야 라이프라도 깎게 되면서 체력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혼자 있다가는 헬프도 못 받고 자, 팀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많이 벌어졌고 남은 시간 5초 동안 무엇을 바꾸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대로 블루팀의 뽕뽕뽕 응가팀이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피지컬 차이도 있기는 한데 너무 따로 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버블파이터가 오버워치처럼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그런 게임이긴 하거든요. 네. 헬프를 해주면서 상대가 누구를 포커싱할까 폭탄을 어디다 던질까 그런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개인 플레이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였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이 뿡뿡뿡 응가팀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했었던 이 팀원들의 팀워크가 워낙 좋았었네요. 이 네. 김동하 선수, 김민규 선수, 류진우스 선수, 손명호 선수, 버티에요, 킹샥, 에반 명호 이 네 명의 팀워크가 과연 우승 후보가 왜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었던 첫 번째 경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마무리가 됐죠. 네. 네 뽕뽕뽕 팀이 16강 1경기에서는 버스기사 빠른팡 팀을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 버스기사 빠른팡 팀은 총 4번의 예선 참가해서 마지막 날 예선을 뚫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첫 경기 상대가 워낙 강력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 눈이 안 좋았
다른 거죠. 거의 네. 그 우승 후보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챔피언스컵 나갔을 때 준우승 또는 우승 후보를 만나가지고 떨어진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선 강탈이라는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게 있는데 좀 안쓰럽네요. 아닙니다. 아, 또 그럼 우승 제조기군요. 선팡 해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선팡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16강 1경기는 응가팀이 버스기사 빠른팡팀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자, 두 번째 경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경기는 엑스트라 팀과 181920이라는 팀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대진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 진영에서 일단 응가응가 뿡뿡뿡 팀이 버스기사 빠른팡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고 이번에는 왼쪽 지역의 맨 아래 지역에 있는 엑스트라 팀과 181920 각각 송파 방이동 IBPC방과 부산 루나틱 IPC방의 용호점 대표로 올라온 두 팀의 대결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경기를 모두 중계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4경기를 중계해 드리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 또 옆에 있는 썬팡 해설위원의 개인 방송국에서 추가로 또 4경기가 16강 치러지니까 여러분들 썬팡 해설위원의 개인 방송국도 많이 많이 또 감상해 주시고 또 수요일날 경기를 할 때 저 말고 다른 중계진이 있거든요. 달걀 모자라는 그 형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재밌을지는 모르겠네요, 중계가. 저는 많이 봤는데 두 분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서로 까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원래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월요일 날 이렇게 또 우리 동네 게임리그 방송국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좀 격식을 차려서 좀 진행한다면 또 이렇게 썬팡 해설위원회 개인 방송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으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많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준비 중에 있고요. 역시나 이 온라인에서 본선이 치러지고 있는 점 때문에 양 팀의 스크린샷 상황까지 준비가 되면은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채팅창을 한번 볼까 하는데 버블파이터 매우 대단한 게임이다라고 조현민 씨가 또 올려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저도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을 중계를 처음 해보지만 네. 이게 예선 현장도 가보면서 느꼈고 또 이게 첫 경기 한번 중계해보면서 느낀 건 이게 캐릭터가 귀여워서 그렇지 게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의 활용 그렇죠. 4명의 팀원들의 팀워크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완벽한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오버워치랑 약간 비교를 하자면 오버워치는 6명에서 진짜 팀워크를 좀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데 버블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팀워크도 있으면서 그걸 혼자서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피지컬도 중요하면서 팀워크도 그런 게 같이 조화롭게 있는 팀이 결국에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을 때에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네. 그렇게 시켜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는 후라이드 반만 먹습니다. 아, 안 맞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올라갔나 봅니다. 아, 예. 아니에요.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언젠가 양념 치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또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개인 피지컬과 팀워크 이게 모든 것들이 조화가 잘 돼야 좋은 경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치킨은 반반이죠. 임챔님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키보드 소리 찰지다고 또 이제 선팡 해설위원이 이 키보드까지 쳐가면서 네. 연출하고 해설하고 팀 소개하고 또 선수의 이 특성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능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약간 희귀하네요. 그럼 레어죠 레어. 네. 네 레어 선팡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신 진규님은 오빠만 미드라 팀이군요. 다음 경기가 이제 비컴 팀과 오빠만 미드라 팀인데 첫 경기 때 세팅상에 약간의 시간 제한이 있었어서 원래라면 한 8시 반에 진행될 3경기였었는데 8시 한 40분 정도면은 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도 같이 놀러온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입니다. 동생이군요. 네. 실력이 괜찮은데 네. 실력만 괜찮아가지고 좀 예. 실력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게임에선 그렇죠. 키보드 어려워해요? 가끔 그런 기질을 본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순진한 동생이거든요. 그럼 됐죠. 네, 네 썬팡 해설위원과 또 이제 좋은 친분을 보여주고 있는 오빠마 미드라 팀은 3경기에 비컴 팀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건협이 아니냐 제 갓성주님이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누굴까요? 저 닉네임이 갓성주.
처음 보는 닉네임이긴 하거든요. 네. 아니 왜 이터냐 그러는데요? 예? 아니 여신진규님이랑 아는 분이라면서요. 네. 어, 왜 나 자기한테 왜 입을 터냐고. 왜 나 놀려 이런 거 같은데. 아 뭐. 네. 친하다면서요. 안 친해요? 아니 친해요. 지금 전화할 수도. 본인의 혼자 네. 생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전화번호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건열병 전번 피읍피읍이 뭐죠? 판다. 판 파파 패파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팡... 아, 판다고? 네, 이게 올려버린다고? 네. 아, 팡팡. 아, 버블파이터에서는 또 이런 유행어가 있군요, 팡팡. 아, 예, 팜. 팜. 아, 팜.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든 버블파이터랑 엮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약간의 무리수 죄송하고요. 아, 친하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네, 네, 저희도 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MC 번호 펴펴. 아, 동건이다 님도 또 같이 장난에, 아, 참가해 주셨는데, 약간 사설을 섞고 있는 거는 지금 양 팀의 스크린샷을 카페에서 확인하면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세팅 시간에 투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엑스트라 팀과 181920 팀의 버블파이터 16강 두 번째 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방학 언제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이 순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게임리그 방송국에서 여러가지 게임을 가지고 특히 넥슨 게임 가지고 이번 시즌4 2017 시즌1 그리고 총 최적 시즌 시즌4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가 있었었던 대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온라인 본선에서 치러지는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본선 방송 경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고요. 자 닉네임 바코드라. 진짜 뭐 선팡 해설위원이 유명하네요. 다 아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는 네. 친구들만 있어요? 예. 버블파이터계의 약간 조세호 같은 느낌이에요. 버블파이터 하시는 분들 막 결혼식 안 가면은 다 뭐라고 할 것 같고 왜 안 갔냐고 왜 안 왔냐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네. 당황스러워서 목이 쉬어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선장 가봤는데 이 선팡이 있는 자리에서는 다 버블파이터 선수들이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뭐 친한 선수들이 좀 오고 제가 좀 홍보에 힘을 썼습니다. 버블파이터 아 홍보에 예. 감사합니다. 홍보를 닥달을 하셔가지고 예. 네. 누가요? 팀장님이. 아, 팀장님이. 네. 그거 할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선팡 해설위원에게 또 이제 우리는 고마운 마음 항상 갖고 있고, 우리 동네 게임 리그에서 쭉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이 버파 리그도 진행시킬 거기 때문에 버파 플레이어 분들은 우리 동네 게임 리그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학의 유일한 실패자 썸팡 빠른팡님이 빠른팡님이 또 이제 경기 끝나고 오자마자 또 채팅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저 친구도 친해가지고 저러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친해요. 그러니까요. 다 친한 선수들이니까 또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멘트네요. 그런가요? 예. 싸울 때 어떤가요? 순한가요? 네 애들이 못 예. 받는구나 너. 아니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예 여기 채팅이 약간 좀 쳐야 되는데 아, 네. 예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경기 준비 상황인데 181920 팀에서 한 명만 한 번만 지금 스크린샷 찍어서 바로 올려주시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좀 온라인으로 치러진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좀 게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우리가 화면 넘겨놓고 게임 세팅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소통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약간 선팡 해설위원이 고생하지만 일단은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세팅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있습니다.